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더 센서 슈튜즈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안나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과 보프커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T-90M을 파괴하는 영상입니다. 로즈바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교량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너고 있던 2대 MTLB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입니다. 아브디브카는 긴 참호로 인해 전선이 사실상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친러 반군은 참호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도네츠크의 특수부대들은 ATGM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몇몇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제54 기계화 여단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마리오폴입니다. 아조스탈 공장 위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조스탈은 지난 24시간 동안 34회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마리오폴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들은 시내에서 러시아군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오데사입니다. 오데사에서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킨젤 미사일로 쇼핑몰과 호텔 두 개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에 박격포탄을 매달고 상공 위에 조용히 올라가 박격포탄을 떨어뜨려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상당히 폭격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을 통해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초탄을 적에게 직격탄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움직임도 드론을 통해 확인하여 탄 하나하나를 모두 직격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63 포병부대는 폭격을 통하여 러시아군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의 S-300 대공미사일 시스템 사용 모습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제공한 영상인데요. 이들은 S-300 대공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를 격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숲에 숨어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 차량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지휘 차량을 향해 ATGM을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령관이 사망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인터넷상에 친러 세력을 늘리기 위하여 일종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채 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한다거나 우크라이나가 코로나19를 개발했다는 등의 거짓 선전을 통하여 친러 정서를 인터넷상에서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유튜브에 접속하지 못함에 따라서 대체재로 루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해킹 단체들의 공격으로 인해 사이트가 터졌다고 합니다. 복구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이스칸데르 기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의 GDP는 올해 12% 감소할 것이며 1994년 이래로 최대의 불황을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철강을 포함한 232개 품목에서 우크라이나의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현재 독일이 군축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빠르게 군수품 인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메탈 CEO인 아르민 파페르거는 100대의 마르더 장갑차를 인도할 수 있는데 3주 안에 첫 장갑차를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주 전부터 개조를 시작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의회는 만장일치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국가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생기는 전력 공백을 보충해준다고 합니다. 핀란드 총리는 매우 높은 확률로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현재까지 7억 5,200만 유로, 하나로 1조 140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초기 바이든 행정부는 330억 달러 규모, 하나로 42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의회에 제안했습니다만 의회는 여기에 70억 달러를 더 얹어서 400억 달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400억 달러는 51조 원 규모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